이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2024년 영상 찍은 2월 기준으로 1억 정도를 기준으로 1억 미만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카페 혹은 배달 프랜차이즈 카페 정도는 오픈해 볼수 있고요. 내가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의 캐시가 있다 하면 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오픈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주 큰 개인 카페 혹은 큰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오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는데, 저는 이제 카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똑같은 프랜차이즈도 결국 점주와 그걸 운영하는 사람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저도 카페 홈즈라는 브랜드를 오픈했고, 제가 직접 운영할 당시에는 그 작은 카페 매장에서 월 6천, 7천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메뉴, 똑같은 상으로 다른 사장님이 운영할 경우에 월 매출이 뭐 500, 1000만 원, 뭐 2천, 3천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매출이 들쑥날쑥한 걸 저도 보았고, 제가 직접 여러 사장님들 코칭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보고 있거든요. 고로 내가 1억 5천, 2억, 1억 큰돈 들여서 프랜차이즈 오픈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 카페도 해서는 안 되고 프랜차이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줄 뿐이지 결국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라는 생각으로 카페를 창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맘에 드는 걸 하는 게 정론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뾰족한 컨셉이 있는 카페를 오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브웨이는 샌드위치라는 명확한 컨셉이 있고요.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이 대체 불가하고요. 이삭은 토스트 음식 공약이 1등이고요. 핫도그면 명랑 핫도그 같은 큰 브랜드가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특정 메뉴, 시그니처 메뉴, 어떤 특정 키워드, 보통 명사가 떠오른다면 그 브랜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브랜드를 조금 오픈하는 게 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무인 카페, 사람을 쓰지 않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오픈해 볼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무인 카페가 사람이 없을 뿐이지 CCTV를 통해서 사장님이 직접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무인 카페다 보니까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데 새벽 3시, 새벽 4시 이런 새벽때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거나 불평불만 상황이 나오면 그 시간대에 CS를 해줘야 되는 건 결국 그 카페를 창업한 사장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로 내가 무인 카페를 창업하려고 한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다만 그 현장이 없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카페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아까처럼 말했던 그 키워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하는 것, 이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중성 있는 키워드를 가져가되 나만의 시그니처한 메뉴를 만들 수 있거나, 그리고 내가 마케팅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성공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요. 실제로 소금빵인데 그 소금빵의 크기가 다르거나 기존 프랜차이즈와 다른 소금빵을 취급하는 작은 브랜드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똑같이 마카롱이란 큰 아이템이 유행했을 때그 마카롱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둘수 있는 개인 매장들이 잘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거나 창업하려는 사장님이라면 내가 대중성 있는 큰 메뉴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줄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한번 창업을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마곡인데, 마곡에 카페 홈도 있었고, 거기 가면 룸 베이커리라는 아주 작은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요. 실제 그 베이커리 카페는 외부로 전시된 평수로는 1, 2평밖에 되지 않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20명, 30명씩 줄을 서 있고요. 줄을 서 있는 이유를 보면 다 그곳에서 빵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빵이 무엇이냐면 결국 또 소금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팔고 있는 소금빵을 보면 시중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것보다 크기가 더 크고요. 그리고 더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소금빵을 판다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그 베이커리에서 먹을 수 있는 더큰 빵, 더 맛있는 빵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주말, 평일, 점심, 저녁 할것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빵을 사 먹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사례고요. 결국 사장님들이 어떤 메뉴를 취급하던 내가 남들과 다른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만들 수 있다면 창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약간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즉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있다면 입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입지 비용에서 월세를 100만 원 깎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케팅 능력이 없다면 입지에 100만 원을 더 쓰셔서 약간 높은 월세를 주시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입지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외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역량,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시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입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입지가 좋다, 저런 입지가 좋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무의미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사람들 유동이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석이 입지 분석보다 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마케팅으로 입지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습니다. 산 속에 있어도, 숲 속에 있어도, 바닷가에 있어도 사람들은 맛있고 유명하고 찾아갈 이유가 있다면 찾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금액을 얘기 드리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세가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하는 매장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만 장사의 신도 그렇고 여러 부동산 책에서도 그렇고 월세는 기대 매출의 10% 정도에서 충당하라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상권, 그 입지에서 낼 수 있는 기대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라면 월세는 최대 300만 원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기대 매출은 영업일 기준이고요. 기대 매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권 분석이라고 요즘 검색하면 오픈업 같은 웹사이트, 마이프차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기대 매출을 제공하고 있고 주변 카페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보시고 이 월세가 적절한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리금도 사실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역풍 맞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망해서 나오는 매장의 권리금은 사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망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돼서 나오는 매장의 경우는 또 듭니다. 왜냐면 잘 되면 사실 매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데 권리금이 있다면 실제 부동산, 지금 카페 업계에서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영업이익을 권리금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업, 마이프차 같은 것을 통해서 매출 한번 보시고 그 매장을 팔려고 하는 사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권리금을 최대한 깎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잘 되는데 파는 경우는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은 그 브랜드를 이제 권리금 조금 받고 그 사장님 파신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더 크게 하시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좋은 매장을 발견하기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안목 싸움이거든요. 아, 정말 이 숫자로 사기치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포스기 매출도 사실 조작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세금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 매장이 생겼다면 사실 서두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매장에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한 달 동안 가보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팁이 있다면 그 매장이 마감할 때 마지막 라스트 오더를 넣어보시고 영수증에 주문번호를 확인해 볼 것, 일매출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이 제공하는 것들, 그 매장을 팔려는 사장님이 제공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공돼서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을 인수하고 싶으신 사장님이 직접 가서 날 것의 정보들을 취합하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좋은 매장을 좋은 금액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인데 다만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깎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자체적인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테리어의 소장님이 직접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인테리어 업체가 자체 수도, 전기, 배선, 도장팀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인테리어 항목들에서 굉장히 비용 세이브가 가능하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보실 때 자체적인 시공 능력이 있는 인테리어 팀인가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만 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인테리어 업체인가를 찾아보실 것, 그리고 확인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